민선 7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이제 3년을 채우고 4년 차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고, 남은 1년 동안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입니다. 네, 먼저 민선 7기 3년이 지났습니다. 소감도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 3년간 시민들의 참여와 또 소통에 중점을 두고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묻고 서울시구청장이 답한다라는 시민서답도 운영하고요. 또 현장 소통 공감 토크를 주제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마련해서 시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정책 토론회나 지역발전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교육 사업들의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고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들을 새롭게 시작해서 그 사업들의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총뭐 부암동 신선마을 그리고 또 호천마을 또 안창마을 또 전포동의 밖에마을 이렇게 4개 마을에 한 480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재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특히 부산진구는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는데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부산에 투자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의 교육 예산을 그 어느 해보다 해마다 예산을 높여왔고요. 지금 2019년에 32억 정도 예산에서 2021년에는 47억 정도로 예산을 많이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들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더 전념하고 또 교육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 분야도 뚜렷한 성과가 난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서 자신의 노후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적으로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부산진구는 어르신들의 주거와 그리고 먹거리 이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LH와 함께 노인 돌봄 주택을 지금 한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 41호 정도가 이제 초입동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식사 영양 관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해왔고요. 각각 개인의 어떤 영양 상태에 따라서 식단을 제공하는 맞춤형 식단 제공 사업들이 지역 어르신들께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는 어르신들을 더잘 모시기 위한 이런 통합 돌봄 사업들을 더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초석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아낌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